아,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시위도 많이 뛰쳐나가고 심지어는 분신할까? 이 생각까지도 한적 있어요. 무슨 강아지 조련하는 것도 아니고 요거 찔끔 저거 찔끔 던져주면서 조건을 걸면서 저희가 진짜 뼈다귀 하나씩 얻어먹으면서 아,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. 한 시간 늘려주면 너무 감사합니다. 이런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제 인생 자체가. 대선 나오는 이제 한마디에 뭐 3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서 뭐 이사시 영업을 할수 있게끔 하자는 거는 뭐꼭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가슴 아파요.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제 고충 이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랑 계속 소통하고자 좀 노력은 했어요. 그런데 지금이 와서 1년이 넘은 이 시점에 와서 선거를 앞두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요. 우리는 하루하루가 생존 기로였거든요. 엄청 화나고요. 화나죠. 근데 조건을 걸면서 3차 맞은 사람에 한해서 뭐 9시 했다가 10시 했다가 12시 했다가 이것도 말이 많더라고요. 솔직히 9시, 10시, 12시 중요하지 않아요.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그냥 풀어줄 거면 시간 제한을 왜 합니까? 백신 제한도 하고 시간도 제한하고 이두 가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.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, 일단. 방역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뭐라도 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바로 풀면은 또 뭔가 매끄럽지 않잖아요.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중증 환자가 심하지 않다. 오미크론을 뭐 그냥 감기 같은 수준으로 될것 같다. 이런 기사를 조금씩 내보내면서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지금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대선 나오는 이제 한마디에 뭐 3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서 뭐 이사시 영업을 할수 있게끔 하자는 거는 뭐 결국은 뭐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표시된 게 아닌가. 정부에서 미리미리 이런 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지 꼭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가슴 아파요. 지금 뭐 한두 시간이라도 늘리든지 3차 백신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서 24시까지 풀어준다 하면은 당연히 뭐 반가운 정책이긴 하죠. 체육시설 쪽은 지금 한 시간이라도 굉장히 아쉬운 상태거든요. 반가워해야 될 그럴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자영업자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는 그냥 무지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제 고충 이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랑 계속 소통하고자 좀 노력은 했어요.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확진자 수 증가라든지 아니면 중증 환자 증가, 의료 상황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동일한 방식의 거리두기 재연장 발표만 있었을 뿐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현실에 대해서 좀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없었습니다.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. 근데 이제 지원금 이야기라든지 뭐 손실보상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가장 시급한 거는 영업시간 제한이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에 와서 1년이 넘은 이 시점에 와서 선거를 앞두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요. 우리는 하루하루가 생존 기로였거든요. 그렇다면 지금의 방식도 제한이 아니라 당장 실행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야 될것 같아요. 그게 자영업자 입장에선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. 방역에 협조하고 또 지키면서 또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정치 방역이라고 생각 들 만큼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켜 왔잖아요. 아,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시위도 많이 뛰쳐나가고 아,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자영업자의
억울함 좀 표출할 수 있을까? 별 생각 다 했거든요. 심지어는 분신할까? 이 생각까지도 한적 있어요. 이번에 삭발한 것도 마찬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 살수 있는 모든 거를 좀 하려고 삭발을 한 건데 무엇 때문인지 또 2주 연장 해놓고는 이제 와서 3차 맞은 사람이 안에서 12시로 저걸 해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봤을 때 무슨 강아지 조련하는 것도 아니고 요거 찔끔 저거 찔끔 던져주면서 조건을 걸면서 저희가 진짜 뼈다귀 하나씩 얻어먹으면서 아 제발 좀 살려주세요. 한 시간 늘려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. 이런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제 인생 자체가. 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는지. 저도 국민이잖아요. 조금 지금 한 푼씩 던져주면서 뭐 버텨라 버텨라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들을 도움 주는 척 하고 막 끌고 오는데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고 세금을 내야 공무원들도 월급을 가져가는 겁니다. 공무원들도 월급 임금 한 반씩 한번 반납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버틸 수 있을지 우리는 하루를 벌어야지만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3년 동안 이렇게 자영업자들 다 죽여놓고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답답하고 한심해 죽겠습니다. 물론 영업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에요.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씩 무언가 혜택을 주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권인 재산권도 있고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더 이상의 이제 제한을 가지고 자영업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제한이 아닌 영업시간을 완화해주고 그 네. 다음에 정부는 또 다른 거리두기 방식이라든지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